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결국 자신의 힘의 원천을 드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의 힘의 근원입니다. 비록 어릴 적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규례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카락까지 자름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나시린으로서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그런 드릴라 앞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가닥 영적 끈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번뇌를 택하지 아니하고 드릴라를 택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삼손은 기도하지 않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번뇌 속에 지내지만 그러나 그 번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경험한 마음에 죽을 것 같은 번뇌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점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한계점이 넘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이고 사망입니다. 삼손은 단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데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고 그리고 삼손은 그 유혹에 이끌려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카락을 잘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십니다. 이제 삼손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머리가 그렇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길 거라 착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삼손과 함께 하셨음에도 삼손은 그 힘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랜 기간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그것이 마치 우리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순간 삼손은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세상 앞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22절 말씀처럼 그에게 다시 머리가 자라게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에게 들려오는 것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조롱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에 즉시 힘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에게 있음을 의미하며 그런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종욕에 휩싸여 우리의 두 눈이 뽑히고 맷돌에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것 같은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힘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성도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을 통해 인간의 또 연약함을 봅니다. 삼손처럼 죄의 즐거움에 영원히 머물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악한 영들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도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